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위치 다 잡아주시고요. 여기가 구로비스타입니다. 그 사전에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네. 탄력적으로 하시고, 아니 법적 근거도 지금 명확히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가 정당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 네 분의 규탄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 문항도, 그리고 상징의식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피켓을 오랜만에 보시지 않습니까? 이란 영부인 괜찮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달 대선 기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상습호위 경력자, 거기에다가 주가조작 혐의자인 이 괜찮은지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고, 정부 당국에 물었고, 공권력에 묻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씨가 그 녹취록에서 했던 그 말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미뤄놨던 기소도 일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진 쪽은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선거에서 이긴 쪽은 무슨 범죄 혐의를 완전히 사면받은 양 그런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가조작 경력 사기 김건희를 지금 당장 수사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언은요,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도했던 서울의 소리의 백은정 대표님 모시고 잠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서울의 소리 대표가 아닌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검찰의 행위가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검찰과 경찰이 촛불 시민을 압수수색하는 거 하면 또 이재명 측에 있는 사람들은 압수수색 계속치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건들이 김건희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한동훈의 그 핸드폰을 까가지고 한동훈이 과연 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의 핸드폰을 열기 못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무용이라는 이 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죠. 국민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증거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증거를 열어볼 수 없다. 그것도 1~2년 걸리도록 열기 못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그 압수수색품인 아이폰을 안 열려온 거지 열려온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무혐의 처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다시피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가 어쨌다는 거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에 나왔죠. 우리 이명수 기자가 한동훈에게 제보할 게 있다 했더니 1초의 틈도 없이 김건희가 그거 나한테 줘. 내가 한동훈에게 전해줄게. 예, 한동훈의 녹취록 속에서는 김건희 씨와 한동훈의 통화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방조범들도 검찰이 약식 기소로 기소를 했더니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붙인 사람이 5명입니다. 주가 조작 방조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죄가 약해서 그 약식 기소를 검찰에 했더니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붙였다. 그만큼 죄가 무거운 거죠. 김건희 씨의 과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남자들과 동거한 등등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누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분명히 네, 뭐 공정, 법 얘기하는 윤석열 당선자가 자기 부인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집어 혐의가 논의하고 각종 언론들이 증거를 그렇게 발표하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김건희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사는 도사입니까? 왜 윤석열 검찰, 예, 윤석열 당선자를 예, 그 지지하는 검사들 알아서 기고 있는 겁니까? 많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들이 구속되고 재판에 지금 예,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 부인만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왜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볼 것 같습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유명 막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만 박근혜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과연 이명박보다 좀 나은 점이 있습니까? 박근혜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윤석열의 장점이 단 하나도 있는 게 뭡니까? 호교에서는 술 잘 먹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지성이 상실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가 현혹돼서 어떤 젊게 현혹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김건희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즉시 오늘이라도 소환조사에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빨리 검찰이 제대로 이런 조사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움직이란 범 국민운동만물은 대대적으로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천명드리면서 이명박을 간혹거린 안티이명박의 우리 후신이죠. 윤석열 움직을 위한 범 국민운동만물은 윤석열이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 또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하고 검증해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철저히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로 윤석열을 몰아내는 운동까지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즉시 수사해서 구속해라 검찰에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구호는 그냥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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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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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은요. 그 홍익대에서 강사직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임지한 선생님 모셔서 최근에 그 논문 그 부실 관련한 등등의 여러 가지 불공정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초서 교육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피켓팅, 구호지창 등 미신고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집회 시행하는 법률 6조 1항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임지연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홍익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강의 하나를 마치고 이 자리에 오는 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생활을 해오면서 요즘처럼 비참하고 참혹하고 비통스러운 감정을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더하여서 저는 대학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부산대 고려대 관련된 기사입니다. 학생 한 명을 가차없이 입학 취소한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입수된 생활 기록부인지도 잘 모르겠고 입시 요강이라고 하는 한 줄에 글귀 하나로 가차없이 학생 한 명을 자를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학의 모습입니다. 교수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학생 여러분, 똑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이 학생을 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쉬워서 학생 한 명이라도 아쉬워서 붙잡고 제발 와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이고 기득권들 눈치 보면서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학생을 먼저 내치는 것이 지금 대학의 모습입니다. 폭력 집단입니다. 2년 동안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된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을 먼저 보호하고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누구보다도 먼저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학교에서 나가라. 지금까지 학교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모두 취소한다. 받았던 교육들도 모두 취소한다라고 하면서 학생을 거리로 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입학금 좀 내주세요. 수업료 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쓸모 없어지면 뭐 조금이라도 묻을 세라 가벼운 티슈 한 장 닦아내듯이 닦아서 버려버리는 것이 지금 대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또 났지요. 김건희 씨 관련된 기사입니다. 국민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표절 논문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붙, 복붙 한 것으로 의심이 강력하게 되는 그런 논문을 앞에 두고 그리고 삼척 동자도 어떻게 이런 영어 번역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코웃음 칠 수 있을 만한 멤버 유지 이런 논문을 두고도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도 괜찮다. 괜찮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와 같은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 소중한 연구 공동체의 독을 푸는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바로잡아야만 할 논문 부정, 표절 행위, 경력 허위 이와 같은 것들을 마땅히 바로잡아서 소중히 우리 연구공동체의 결과물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올해 독을 풀어서 이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연구 결과물, 삶, 그 명예, 시간들 모두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대학이 우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논문 한 편이라도 없으면 대학에 들어올 수 없어요. 논문 박사학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강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강고하게 연구자들 몰아대던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앞전 그 이야기에서 입시 요강 한 줄, 어디서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생활기록부 그 자료,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학생 한 명 날려버렸던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절 논문 앞에서, 허위 논문 앞에서, 허위 경력 앞에서, 엉망진창의 그 논문 앞에서 왜 이렇게 멍하고 왜 이렇게 순하게 구는 겁니까?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생 한 명 잡아 죽여가지고 자기들 안이 챙기려고 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연구 공동체의 소중한 연구 결과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훼손하면서 우물에 독을 풀어서 자기 혼자는 살지도 모르겠지만 연구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의 삶을 유린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학 있어도 되겠습니까?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해체하십시오. 검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해체하십시오. 대학 연구공동체의 가치, 학생을 지켜야만 하는 본분, 그거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해체하십시오. 여러분들 본급 줘가면서 대학 그걸 어떻게든 유지하겠다고 지원금 줘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야만 할 이유 없습니다. 사라지세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두십시오. 시민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옆에다 붙잡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대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학생 한 명 나가 떨어지고 연구공동체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되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민 한 분, 옆사람,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 제발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각성하고 깨어나갈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주 차분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대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이 가장 이 사건들,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안성현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기선기간 중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그런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을 상대로 밤 9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말했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될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을 비판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공권력으로 찍어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수많은 경력 조작과 주가 조작 등 이런 것은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감싸고 그 위에 사람들은 찍어 누르는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 의혹들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커녕 오히려 우마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년 넘도록 휴대폰 잠금 장치 하나 풀지 못하고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검찰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이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입니까? 이런 능력들이 검찰이 선택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가 빗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억울하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치보복은 그만두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 역시 본인의 범죄 의혹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상한 우표를 만들고 화보를 찍지 말고 공정과 상식을 울부짖는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수사받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토록 울부짖는 공정과 상식일 것이고, 또한 그런 범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위와 그런 권력에 상관없이 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근 소장님, 지금 고발 조치를 수차례 했는데 여전히 그 요지부동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부장과 비리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계시는 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유튜브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를 함께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과 전환에 대한 촛불 행동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안진거리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 서민들과 약자들에 대한 좋은 정책을 선물로 해주고, 또 내가 대통령 친전에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등 심지어 내 측근, 내 자신의 문제 등 검경이 가감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일 있으면 기소라고 윤석열 당선자 입장을 밝힌다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건희, 최은순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요, 검경의 엄청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의 본부장과 비리,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루된 비리, 경기도 양평에서의 끝없는 투기, 서울 송파동 아파트에서의 투기와 차명무회와 탈세, 경력조작, 주가조작,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력유착, 특혜 제공,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저희를 또 수십 차례 고발했지만 저희 외에도 야당, 아니 민주당, 다른 정당, 또 다른 시민단체가 합쳐서 고발한 것이 100여 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에게 검찰은 아예 소식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잔당,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찰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나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일부 회복한, 또 국민들이 응원해줘서 수사권을 일부 확보한 경찰이 나서주길 바랬지만, 경찰 맨날 세금 낭비하면서 저한테 문자와 우편을 보내는데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수사 중인 거 모릅니까? 수사 신속히 해서 김건희, 최은순 소환해서 기소해란 말입니다. 기소! 경찰들은, 언론들은 범죄자가 확실한데 기소도 안 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과잉경화를 일삼고 있습니다. 언론들, 윤석열, 김건희 말도 안 되는 법무장관 필요 있다는데 불구하고 찬양이 바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과 전환 촛불행정연대가 긴급히 촛불 시민들은 수호하고, 문재인 후보는 응모하고, 이재명 후보 부분에 대해서도 극단같이 수호하고 여론 공작을 펼치면서 그것도 훨씬 더 확실하고 그것도 훨씬 더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경력조작, 주가조작, 부동산 투기, 가담, 왜 소환도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경찰들도 묻습니다. 여기서 과잉경화 할 거 아니라 김건희 잡으러 가세요. 맞습니다. 최은순 소환해서 잡으러 가세요. 윤석열과 윤석열과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각종 직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 유료진, 윤여진 봐주기, 조남옥 봐주기, 고노수 봐주기, 그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하세요. 왜 여기 와서 시민들의 합법적인 기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잉 경호, 과잉 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권력을 자랑하겠다니 무서우면 가서 강력범죄라도 예방하세요. 왜 시민들의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과잉 경호하고 뒤에서 이렇게 근접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김건희 수사랑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저는 김건희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집단에 대한 경고 현수막 플래카드를 갖고 온 것입니다. 왜 김건희 전수를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땅이 검경에게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말대로 알아서 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건희 전수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 집단의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해서도 맞서야 되고 경고해야 됩니다. 또 권력의 신여로 알아서 전락하고 윤석열 딸을 앞잡으러 전락하는 검경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좌절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윤석열 집단의 권력남용과 불법 불통에 맞서 싸웁시다. 그 첫 번째로 윤석열 인수위당 경고집회 그리고 김건희 전순 등의 명백한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소환과 구속 원별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후 3시에도 저는 이 기자회견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윤석열 집단의 헌사유포 고발인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고발인조사 받으러 갑니다. 그 전에 김건희의 경력사기, 주가조작, 윤석열 일가의 부동산 투기, 수탁에 고발했고 많은 고발인조사를 받았으면 매우 우려한 조사입니까? 범법자인 김건희 선수를 언제 조사합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검경을 규탄하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 부당한 작태를 바로잡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제 낭독 시간입니다. 예, 네, 저희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지막 순서로 상징의식 있으니까요. 우리 기자분들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은 그 개혁과제란 촛불행동연대 2030 위원장이신 김민구 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경력사기 김건희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이라는 경제 테러에 가담한 사실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가담한 646억 원 가운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147만 주 55억 원어치에 달하며 이는 7.7%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무친 최은순과 주가 조작의 한 형태인 통장거래의 한 계좌 내역도 밝혀져 있다. 심지어 주가 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 이렇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으려도 김건희 씨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김건희 씨의 허위력은 어떠한가? 한림성심대학교 시간강사, 수원여대 겸임교환 지원서에 쓴 수상경력, 근무 경력도 허위로 밝혀졌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경력을 과장하고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방해죄, 사무소 위조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는 해명 하나로 아무런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국민단에 김건희 씨의 눈물 표정이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며 검증을 포기해버리기까지 했다.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입건해요 라고 김건희 씨가 자신있게 꺼낸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표창장 위조라는 의혹 하나로 교육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자녀 조민 씨에게는 부산대 이전안과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까지 내려졌다. 또한 김건희의 범죄인역 수사를 촉구한 현수막을 건 시민의 압수수색에 당하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매사 기록을 언론에 제보한 경찰관이 기소되었다. 공정을 부르짖으며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도륜내버린 윤석열 당선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공정인가? 이것이 검찰 사법부가 말하는 공정한 법제품인가? 이것이 김건희 씨가 말한 권력을 잡으면 알아서 할 거다 라는 말의 의미인가? 경력조작으로 부당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평범한 청년들의 죽음과 희망을 무너뜨린 김건희, 국민들이 조롱하고 폄하하며 불법정치를 시작한 김건희, 검언 정칸을 비롯한 적폐 세력의 총공세와 직결로 결국 윤석열은 당선되었지만 그의 부인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고 악재 범죄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후에 사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 즉각 수사하라! 검찰이 김건희의 경력 사기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 법무장관이 즉각 수사하라! 2022년 4월 7일 개혁과정안 촛불행동연대.